하겠다. 근데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시장이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민들도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나우보님 공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백신 셔틀 버스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서나 손쉽게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백신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88개국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백신을 정말 정부에서 구하지 못한 거 제가 글로벌 네트워크 가동해서 백신 확보하러 뛰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셔틀버스를 비롯해서 정말 어디서나 손쉽게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약을 좀 다듬고 있는데요. 시장이 되면 정말 석 달 안에 우리 서울 시민들 거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이야기 나와서 핵심은 백신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어디서나 손쉽게 백신 접종을 맞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백신 접종을 셔틀버스로 어디서나 손쉽게 하는 게 나우보님이 아직 그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좀 더 섬세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백신은 지금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쉬었다, 30분 쉬었다 알고 하는데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신 셔틀버스로 저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다 끌어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간호사분들이 내 집에서 맞고 그것을 관찰하는 일까지 시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셔틀버스가 간호사가 집집에 다 파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가능하고 그 셔틀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셔틀버스에서 주차장에서 골목에서 맞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차장에서 골목에서 어르신들이 그거 맞다가 한 15분, 30분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정교하게, 섬세하게 설계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로 전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표 공약이시니까 출마하시는 날 이 대표 공약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훑어봤는데 이러다가 어르신들 오히려 더 위험해서 돌아가시겠다. 독하게 섬세하게 조금 더 섬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이 백신 예방이 제1과제거든요. 제 말씀은 그것만으로 전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안 맞다는 건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통해서 집 가까이 맞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장롱면허 가지신 간호사님들을 다 우리가 정말 불러내서 일을 하게 하면은 저는 아니 충분히 집 가까이에서 맞게 해서 그러면 집에 다시 가셨다고 오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셔틀버스는 재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백신 이야기 나와서 제가 제가 백신 셔틀버스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 접종센터와 접종 셔틀버스를 병행하겠다는 근데 말씀이고요. 백신 접종센터는요. 화이자, 모더나만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네 병원에서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 센터에서 맞게 하겠다 말씀.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다른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백신에 맞게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각종 접종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만큼 건강에 관한 하고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민들도 걱정하실 겁니다.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